자, 이 그림의 제목은 전쟁 속의 핀 꽃이에요. 되게 아픈 전쟁을 그리고 그 위에 전쟁이라는 그런 아픔 속에서는 가장 큰 사랑이 일어나는 법이거든. 아주 아주 작은 사랑도 그렇게 아픔이 클 때 주는 사랑은 엄청 행복하고 그 사랑이 아주 깊이가 크게 느껴지거든요. 그 사랑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꽃을, 황금꽃이죠. 황금은 풍요로움, 그리고 사랑, 축복 뭐 이런 걸 의미해요. 꽃을 표현한 건 되게 약하고 아름다운 존재. 그래서 전쟁 속에 그렇게 작은 손길이라든가 또는 치유라든가 또는 그 아픔을 느끼고 위로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이런 전쟁 속에 피는 꽃이죠. 그리고 전쟁의 아픔을 두고 또 새롭게 일어나라고 이 꽃을 표현했어요. 그리고 꽃의 그 긴 아픔과 소용들이 치면서 그 아무리 아픈 곳에도 사랑은 있고 위로는 있고 감사는 있다는 걸 표현해보고 싶어서 그린 그림이에요. 전쟁 속에 핀 꽃입니다.